안산화 스타디움 하늘을 보면은 뭐 굉장히 쾌청해 보이는데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. 네, 지금 초속 10m에 육박하는 바람이기 때문에요. 오늘 경기장을 보시면 좀 낯선 풍경도 보실 수 있는데 A보드를 지금 눕혀놨습니다. 네. A보드가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 홈경기 운영하는 안산 그리너스에서 A보드를 눕힌 상태로 경기를 출발하겠습니다. 다시 뒤쪽에서 전방으로 길게 또 연결해봤습니다. 이런 패스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바람이 말려가지고 좀 속도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막아서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인성, 자 김인성 달리죠. 김인성 반대쪽. 아예 지금 김인성 손을 만들어 찍었습니다. 페널티킥을 찍었어요. 갑니다. 김인성 슛. 아! 했습니다. 이승빈의 선방. 이승빈 선수의 뒷발이 라인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인성 선수 속상하겠는데요. 네, 페널티킥 얻어낼 때도 바로 신호가 안 울려가지고 상당히. 자 코너킥 갑니다. 헤더 믿음을 주고 맡겨야죠. 그렇죠. 자 올라갑니다. 저 그런 볼. 자 슛 다시 뒤로 한번 점 이제 네. 들어왔어요. 라인 들어왔어요. 라인이다. 맞습니다. 골입니다. 골. 선취골을 기록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. 네 지금 벤치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김희성 선수 놀라서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서 기뻐하고 있는데. 네. 아 팀 동료들을 믿고 한번 이제 기다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선수가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지금 경기장 무게중심을 두고 숫자를 좀 가세하면서 뭐 확실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자 이번에 잘 맞춰요. 이쪽으로. 아 이게 하늘에서 바뀌어요 뭐가. 하늘에서 공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요. 그렇습니다. 티아고도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, 공이 오질 않습니다. 그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. 아 지금은 평범한 드로잉 장면인데도 바람 때문에 겨울 날씨네요. 네. 오 저 지금 에이브 턴이 지금 아 네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. 네, 저 뒤쪽에 있는 이제 폴보이들이나 관계자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다음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이제 펼쳤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놓칠 않을 겁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조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아마 중계방송 스태프들도 그렇고 경기 진행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. 가장 고생한 거는 A보드가 아니었을까. 네.